안녕하세요. 시금치TV 임정아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책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그래도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 Can't kiss. 지음. 그리고 강규영 기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 세계로 퍼진 하버드대학교의 역설적인 리더의 10계명. 마더 테레사가 삶의 지혜로 삼은 인생 지침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넘겨보시면, 이제 켄트 키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변호사, 조정부 관료, 하이테크 공원 개발자, 사립대학장, 대학원 교수, 커뮤니티 활동가. 여기 보시면, 1984년, 미국 청년 상공 회의소가 뽑은 가장 뛰어난 미국 청년 10명 가운데 한 명으로 선출되었다. 이게 1960년대에, 썼다고 해요. 하버드 대학교 학생 19살이었던 켄트 키스는 세상이 미쳐가고 있지만 개인이 변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제안하고 이 제안을 구체화해서 역설의 진리라고 이름 붙이고는 작은 소책자로 발간되었대요. 그런데 이 책이 이제 불멸의 진리가 되었다라고 나오거든요. 전 지금 이렇게 책이 사실 이렇게 두껍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인덱스 한 4개 정도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잠깐만요. 목차가 중요하죠, 목차. 자, 알겠습니다. 목차 보이시나요? 프롤로그, 세상은 미쳐가고 있다. 그리고 역설적 10계명,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나와 있고요. 마무리가 역설적인 삶,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중에서, 사랑하라, 친절하라, 성공하라, 선행을 베풀라, 정직하라, 큰 뜻을 품으라, 약자를 위해 싸우라, 탑을 쌓아 올려라, 사람들을 도우라, 최선의 것을 세상에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자면, 사람들은 약자의 편을 들면서도 강자만을 따른다. 그래도 약자를 위해 싸우라.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것이 하룻밤 사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도 쌓아 올려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도 공격받을 수 있다. 그래도 사람들을 도우라. 당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세상에 주고도 크게 낙담하게 될지 모른다. 그래도 최선의 것을 세상에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가장 와닿았던 부분을 소개하자면, 많이 있었지만, 이게 9계명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도 공격받을 수 있다. 그래도 사람들을 도우라. 이 부분인데요. 읽어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법, 시간과 돈, 인생을 관리하는 법을 배울 때 도움을 필요로 한다. 또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리고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필요하다.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며 모든 것을 혼자 다할수 있는 사람도 없다. 언제 도움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디에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우리 생존과 행복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해도 자존심 때문에 거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삶을 살면서 도와준 사람을 힘들게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또 지나친 경우는 도와준 사람을 공격하기도 한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함께 사는 공동체죠. 그래서, 도움을 주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 명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구 시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구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지구 시민이다. 그래서 환경을 보호해야 하고, 다 같이 노력해서 지구를 보존하는 일. 그리고 지구에 같이 있는, 살고 있는 이 시민들끼리 서로 나누고 도우고 하는 일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그래도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 이 책을 함께